안녕하세요. 캠퍼벤츠래블 여행사 대표 뉴질랜드 사는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미란다 철새 서식지 아침 지금 7시 반 정도 시간에 왔어요. 요 근처에서 어젯밤 무료 캠핑장 레이저레스트 미란다 비치에서 1박하고 일주일 시간에 맞춰서 빨리 오려 했는데 여행 마지막 날이 되니까 좀 피곤했었나 봐요. 아쉽게 좀 늦게 왔더니 키 작가들 어제 저녁 때 만났던 키 작가들 한 15명 넘는 분들이 여기 쭉 와서 사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이타이드 시간이 7시 반 정도였는데 여명 시간은 1시간 전이었으니까 그 전부터 왔어도 새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쉽지만 맑은 날씨에 퀴 작가들 만나고 또 얘기 나눈 것으로 만족해야겠어요. 다음에 또 다시 오는 것으로 하고 여기는 제가 한 10번도 넘보는 것 같은데 일출일몰 때에 그 타이드를 맞춰서 오는 것이 중요하고 지난번에는 제가 진행한 그 한일 교류 사진전 그 사진 작품들을 위해서 교민 작가들 한 10분 가까이 여기 와서 그때는 일몰 시간대였는데 눈빛이 아름다울 때 새들이 군무를 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어요. 핑크빛 노을에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었었고 그래서 여기로 오신다면은 그 타이드를 꼭 참고하시고 여기 쇼보드 센터에 가면은 많은 사진들, 설명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있어요. 하루에 예전에는 25불짜리 도미토리 룸이 있었는데 지금 한 30불 정도 된것 같고 룸도 다양해서 더블 룸도 있고 우리 그때 워크숍 할 때는 1박을 여기서 하고 밤에도 또 은하수 사진도 찍었었어요. 1박을 한다면은 일출일몰 밤 사진까지 다할수 있고 또한번 왔을 때는 도요새가 한 일주 후면은 한국으로 갈 거라고 저 쇼보드 센터 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살이 쪄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와서 봤더니 진짜 통통하게 살찐 도요새들이 한가득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새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눈으로 보이는 새는 많지 않아요. 오늘은 오클랜드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미란다 철새 서식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여행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